오, 긴장. 와. 하나, 둘, 셋. Halo Rovers, kita ketemu lagi hari ini. Nama aku Rosakin, halo semuanya. Bersama opa-opa lagi. Silakan perkenalkan dirinya. Halo Kak Jun. Halo Kiwan. Jadi hari ini kita berkumpul bertiga untuk melanjutkan part kedua dari kemarin. Ada kita tuh reaksi-reaksi tentang YouTuber Indonesia part yang cowok. Nah, hari ini part cewek. Oke. Oh, 덥네. 애기다. 제 스타일입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남자 유튜버분들에 대해서 좀 나이도 맞추고 어떤 컨텐츠를 할지 맞추는 거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거야 하면서도 근데 이제 여자분들도 해달라는 코멘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눈빛이 네. 지금 이글이글이글 딱 맞네 그러니까 이제 두 이 곰발인 오빠들을 데리고 이제 오늘 한번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시카 제인 제시카 제인 네. 이름부터 이쁘다. 오. 제시카 제인입니다. 우선 패셔너블하네. 네. 패셔너블하고. 패셔너블도 마음에 드네요. 아,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사진 네. 보여드릴게요. 우선 사진을 잘 찍고 옷도 네, 잘 패션 입고. 감각이 있고. 스타일 네. 쪽. 네, 좋네. 스타일 쪽이다. 이쁘다. 이쁘다. 이거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여자 동생들과 반응이 다르죠? 한국 여자들은 막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냥 와 이쁘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딱 그거예요 이쁘다 안 이쁘다 아 그거, 이쁘다 안 이쁘다 그거 하나예요 안 이쁘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한국 오케이. 남자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네. 구독자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쵸 짠띡? 아니다 짠띡? 짠띡 그쵸 오 기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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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기모노 데스까? 자, 사진들을 봤을 때 나이가 몇 살일까요? 저는 은근 어릴 것 같아요. 한 19, 18 될 것 같아요. 은근. 은근. 네, 느낌이 뭔가 19? 네. 나는 피부가 너무 좋으셔서 한 20살? 20살? 네. 아기 같아, 아기. 고등학생 일상 유튜버 느낌. 아, 브이로그.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여행 가면서 이렇게 그 나라 문화 체험해 볼 수. 아니야, 기모노도 입고 막 했으니까 트래블 브이로그. 제시카 제인. 네. 나이? 99년생입니다. 오, 그러면 은근 나이가 있네요. 23? 한국 나이로는 23. 23? 오. 현 인도네시아 나이로는? 20살. 아, 21살. 21살. 아, 그쵸. 거의 맞췄네. 컨텐츠는 솔직히 여러 가지를 하긴 해요. 근데 브이로그도 그 중에 하나이고, 네. 그 다음에 요리도 해요. 아. 저처럼 요리도 하고, 게임도 해요. 아. 이분의 친오빠가 제스노리밋이라고 해서 지난 아. 편에 나왔던 2천만 명이 넘는 유튜버의 친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래서 게임을 네. 좀 이분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게임 유튜버니까. 아, 매제가 2,300만 명이구나. 자, 네, 컷, 여기까지. 컷, 네. 컷. 이제 두 번째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난다 아르신다. 오, 반응이 달라. 오. 업그레이드 됐어. 오, 길었어. 오. 자. 예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히잡을 쓴 분 중에 미인이면 진짜 미인. 진짜 미인. 그쵸, 그쵸. 그거는 진짜 미인. 남자가 삭발했을 때 잘생긴 거랑 똑같죠. 네, 거의 그런 수준이죠. 네. 아, 자, 두 번째 사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네. 네, 두 번째 사진입니다. 와! 물개와, 이거 물개밭으로 하죠. 물개밭으로. 물개밭으로. 와. 큰 밭. 와. 와. 와! 하나 더 치시죠. 아, 정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어우,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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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자, 나이 몇 살일까요? 나이는. 아까 그 여자분, 그 뭐지? 승희? 예은 그분 유튜브에서 그랬잖아요. 궁합도 안 보는 4살 끼워맞추기. 저도 그냥 23살? 23살. 네, 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좋겠다는 바람. 아, 나는 그게 안 되네. 아, 24살. 그러면 23? 아, 나 25으로 갈게. 23, 25. 98년생. 아, 3살 차이. 저 네. 3살 차이. 오, 딱 좋네요. 네. 98년생이 몇 살이야? 24시죠. 네, 24. 한국 나이 24. 한국 나이 24. 준 오빠랑
15살 차이에요. 와. 궁합도 안 본다는 15살. 궁합도 안 본다는 15살. 노노노노. 그냥 딱 모델? 모델. 네. 화장 쪽 모델. 화장 모델. 패션 뷰티. 패션. 아, 뷰티. 오케이. 자, 이분은 뷰티예요. 뷰티. 그래서 패션 쪽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광고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패션 뷰티를 같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컨텐츠가 뷰티야, 얼굴이 뷰티야. 아, 네, 두 번째 분이 너무 어마한 바 어마한 분이 나와서 기대가 막. 네. 세 번째는 시스카 콜. 시스카 콜. 이름 이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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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배우 같다. 약간 이런 느낌. 전 아이돌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요. 여자 아이돌 느낌. 배우나 아이돌 같은 느낌. 배우나 아이돌 같은 느낌. 뭔가 꾸미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나오는. 약간 느낌이 좀 약간. 아이돌 같다 진짜. 네, 아이돌 느낌. 아이돌 같은 느낌. 시스카콜. 좋아. 되게 아주. 두 번째는 못 이기네요. 두 번째는 아직. 네. 두 번째가 지금 유일한 것 같죠? 자, 시스카콜 나이 몇 살일까요? 22-23살 될 것 같아요. 22-23살? 네. 나 18살. 18살? 22살. 그냥 유튜버보다는 그냥 인스타 인플루언서 느낌 강한 것 같아서. 근데 유튜브는 해요. 유튜버는 해요. 콘 컨텐츠가 뭘까요? 나는 노래. 노래? 아이돌 같은 느낌이니까 노래. 저는 약간 그 커버 댄스. 커버 댄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나 그 아이돌에서 벗어나지 않는. 네. 2002년생. 19살. 18살. 19살. 아니 생일 안 지났다고 하니까. 콘텐츠는 먹방. 의외인데요, 진짜로? 먹방, 네. 그 다음에 요리도 하고 브이로그도 조금 하긴 하는데 뭐 게임도 하고 ASMR도 하는데 엄청 이 친구가 잘 먹어요. 그래서 보면은 관리를 잘하나 보다. 아주 사랑스럽게 많이 먹죠. 오, 많이 먹네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그 친구랑 비슷한 것 같네. 쯔양? 응, 쯔양. 쯔양이요? 되게 깜찍한데. 아유, 귀여워라. 오, 귀여워. 아우, 저런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분인가요? 네, 네 번째 분. 나이사 알리피아. 나이사 알리피아. 나이사 알리피아. 네. 나이사 알리피아. 이쁘세요. 아, 진짜 이쁘세요. 아, 이쁜데 네. 남자를 이길 순 없다. 어유, 되게 이분 너무 애기 같아요. 너무 애기 같아요. 네. 저희가 뭐 말을 못 하겠어. 중학생 같아. 중학생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학교 앞에 기다렸다가 그 간식 사줘야 될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요즘 그런 거 범죄예요. 잡혀가요 형 그러면. 네. 과자 네. 낯선 사람이 사주면 네. 한국에서는 범죄예요. 아 그래? 네.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라니 아빠죠. 얼굴로 봐서는 아빠인데. 17. 전 16 할게요. 중학생. 16? 네. 17. 14살입니다. 2007년생. 진짜 어리네요. 네. 근데 이번 좀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충격적이라고 했으니까 힌트를 드린 거죠. 2천만 명? 몇만 명? 아, 천만 명. 천만 명? 네, 구독자가 1,680만 명. 와우. 2007년생인데? 여기 와. 저 노래할 것 같아요. 노래. 네. 나는 댄스. 댄스. 네, 애기니까 딱 그때 아이돌 좋아할 때니까 댄스. 노래를 해야 그 정도 이 나이에 구독자 수가 되지 않을까? 네, 노래를 그래도 해서. 네. 이분은 순수 브이로그예요. 아, 그쵸? 순수 브이로그인데 그렇게 나와요? 네네네. 아니 14살에 브이로그가 네. 뭐가 이렇게 다양하다고 1,400만 명이에요. 이분이 틱톡으로도 되게 유명해요.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다. 그 틱톡에 유튜브로도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난다를 이길 수 없네. 네시 주즈 이분이고요. 오 이쁘다. 네 이쁘다. 이쁘다 역시 이쁘다, 두 번째를 이길 수는 없다. 아 근데 딱 내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난다 할게요. 오 귀엽다. 아 나 눈 큰 여자 너무 좋아. 근데 어려 보인다 되게. 어려 보이나요? 네. 오. 역시 내 필이 맞았어. 나 스타일인가요? 내 필이 맞았어. 스타일인가요? 아,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네시 주 나이는 몇 살일까요, 여러분? 나이는 방금 사진 때문에 네. 한 24 정도 될 것 같아요.
방금 사진 찍었을 때 좀 성숙하게 보여가지고. 24? 나는 22. 22? 응. 28. 28. 아. 오. 와. 확실히 성숙해 보이긴 했어요. 근데 이미 자체가 약간 화장 느낌 이런 게 보면 조금 약간 성숙미가 있어. 아, 나는 이제 그 나이 때 반전미를 주기 위해서 입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성숙하게 한 줄 알았는데 93년생. 와. 자, 이번 컨텐츠는 나랑 딱 10살 차이네. 아, 그렇지. 네. 아, 그러면 29인 거네요. 그렇죠? 한국 나이로는. 29. 무조건 패션. 패션. 아, 이름은 패션. 패션.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이 게임하면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에 딱 게임을 하면 좀 게임. 좋아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네.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사진? 다시 한 번? 네. 마지막 사진. 아, 마지막 사진. 그냥 만족하기 위해서 본 것 같은데, 그죠? 저 애초에 그 생각했는데 네. 만족하시려고 한 번 더 보려고 하는 미술 같은데. 관련 브이로그로 바꿀게요. 미술? 미술? 미술이나 패션. 오케이. 패션. 네. 패션 브이로그. 패션 브이로그. 그러니까 게임 하실 거 같아요. 게임 유튜버. 네, 뭔가 느낌이. 스토리텔러입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좀 약간 무서운 이야기들 이런 거. 아, 아나운서 느낌처럼 약간 그런.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스토리텔러예요. 그러니까 약간 정장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면서 왜 스토리텔러 있잖아. 아. 구독자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나 구독자.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너무. 구독자가 834만 명. 와. 채널 보면 약간 느낌이 그쵸? 네. 그렇게 많이 맞추시지 못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은근 어려워요, 맞추기. 왜냐면 여자분들 솔직히 컨텐츠 거리가 더 이렇게 좀 많긴 해요. 다양성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게임이면 게임 이런데 그쵸. 여자분들은 브이로그 하면서 뷰티 하면서 네. 먹방도 하면서 하니까. 아, 그리고 여자분들은 나이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진짜 어려워요, 그거는. 네. 화장 때문에 더 어렵죠. 그러니까 설마 내가 38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쵸. 너무 티나요. 네. 그쵸. 39은 몰라도 38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쵸? 말만 안 하면 네. 중간이라도 갈 텐데. 그쵸.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도네시아 여자 유튜버 분들 봤는데 대단하신 분들 너무 많죠. 기본이 뭐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 이러니까. 구독자 수도 대단하고 미모도 대단하고. 오늘 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 둘, 셋 난다. 형 바꾸셨어요 갑자기. 난다 아니었잖아요. 아, 풀네임 난다를 신다. 아니 마지막 분이라며. 아, 마지막 분도 좋았는데 그래도 난다? 에이, 아 난다. 남자들은 다 똑같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액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그만 인사할게요. 하리니 sampai sini saja. Jangan lupa please di like, di subscribe, dan di komen juga ya. Jangan lupa share ke teman-teman kamu. 안녕. 안녕. 안녕 난다. 난다 분이 진짜 이쁘시네요. 형, 누나 보여줘 리액션 저희.